이병 33일째 훈련소 마지막 날. 수료식을 앞두고 생활관이 분주해 보입니다. 동정복으로 갈아입는 훈련병들. 아니,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해군 수병이라 불러야겠죠. 정복과 함께 반짝 빛을 내는 단화의 끈도 조여맵니다. 서로 복장을 챙겨주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 정겨워 보입니다. 훈련소에서 동고동락했던 동기들과의 추억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부모님께 멋진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걸 생각하니 마음은 설레기만 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 빨리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 걸리고 두근두근 거리고 빨리 부모님 뵙고 싶습니다. 수료식 복장을 다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깔끔한 마무리도 잊지 않습니다. 입영하던 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며 들어섰던 해군의 출발점을 다시 나섭니다. 수료식장을 가득 메운 가족들. 당당하고 늠름한 아들들의 힘찬 발걸음을 아낌없는 환호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해군병 618기 수료식. 식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진행되고 618기 모두가 쏟아내는 필승 구호. 가족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몸과 마음. 훈련병의 품격을 완성시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시, 고, 합니다. 네, 승. 대한민국 해군 수병의 상징 정모. 5주간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훈육을 담당했던 소대장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경례로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훈련병에서 정식 해군의 일원이 됐음을 신고합니다. 신, 고, 합니다. 이병, 고, 그, 천, 외, 1242명은 2014년 10월 17일부로 신병 618기 교육과정 수료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 고, 합니다. 교육 수료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이어지는 지휘관의 훈시. 충무공의 후예가 된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심어줍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곳 기초군사교육단에서 단련한 투철한 군인 정신과 강인한 체력, 뜨거운 애국심을 바탕으로 조국 해양수호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 줄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을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료식이 끝나자 대대장이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신병 618기 고된 훈련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매우 달다. 현 시각으로 신병 618기 영예의 줄을 허가한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은 정모의 하얀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연병장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제가 해군의 목적은 파병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꼭 그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고 무사히 수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서는 최대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수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 오늘 수련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네, 저기 대한이 아들, 해군의 아들로 거듭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더 늠름하게 군복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618기가 실무부대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받았던 훈련, 어려웠던 기억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18기 병사들한테 원하는 건 여기서 배웠던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군 훈련소에서 배운 극기라는 경례구에 불가능이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못 해낼 게 없다는 것. 해군병 618기는 훈련병의 품격을 완성해가는 동안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또한 필승 해군, 정예 해군으로서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시작된 해군 618기 수병들의 5주간 33일의 기록. 이들은 말합니다. 훈련소에서 하루하루는 길게 느껴졌지만 지난 5주를 돌이켜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고. 바다 사나이가 되기 위한 짧은 항해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길고 긴 항해는 이제부터라고. 자수대! 화이팅!